그중 고객들에게 가장 사랑받은 나는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호접란, 팔레놉시스라는 품종들을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라 하시죠. 왜냐하면 사람의 생활하는 생활 온도하고 키우는 환경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저 보여드릴까요? 이게 만천홍이라는 호접란인데 농가에서 2년에서 3년 정도 기르면 이게 출하가 되는데 실내에다 두면은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까지도 보거든요. 그래서 오래 보기도 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붉은색이 화려해서 좋아를 하십니다. 붉고 선명한 자줏빛 꽃이 매력적인 만천홍. 사랑받을 만하네요. 얘는 이제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그러는데 꽃이 향기도 있고 무늬도 있고 꽃도 잘 펴가지고 왕관을 세 개 썼다고 해가지고 삼관왕입니다. 트리플 크라운. 꽃도 참 예쁘죠.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난도 있네요. 또 어떤 난을 소개해 줄지 기대가 됩니다. 카틀리아를 한번 소개해봐드릴까요? 얘도 거의 한 4년 자란 건데 아주 미니죠. 얘는 이제 미디움, 중간 사이즈의 카틀리아고 향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얘는 대형 카틀리아죠. 이제 이렇게 카틀리아는 꽃을 피우려면은 통상 한 5년 정도는 자라야지 핍니다. 여기는 지금 꽃집을 물었습니다. 이제 여기 안에 꽃이 이제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피려고 그러면 약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꽃이 피고 크는 것을 보는 것이 난 키우는 매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대표님이 가장 좋아하는 난은 뭐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난은 이리 와보실래요? 난 전문가인 부자농부의 최애 난 정말 궁금합니다. 이게 국내에서 이렇게 그 육종한 해피송이라는 카틀리아인데 이름도 이렇게 좋을 뿐더러 소비자분들이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안 죽어야지 되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신경 쓰지 않아도 어느덧 꽃이 그냥 불현듯 나오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이거를 한 5년 가차 이렇게 기르고 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신 있게 초보자분들한테 권하고 있습니다. 부자농부가 선택한 난은 비싼 난도, 희귀한 난도 아닌 소비자들이 키우기 쉬운 해피송이었습니다.